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아이TV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오늘은 종종 간과되기 쉬운 주제이죠. 바로 우리 식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비건, 다시 말해 채식주의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가 필수적일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19년도에 보고된 리포트인데 한 14살짜리 정도 된 아이가 과자와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사로 인해서 말 그대로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니 밥을 잘 안 먹었다고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례는 우리 눈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소개된 이 아이가 어떻게 시력까지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의 말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먼저 어떤 영양소들이 눈에 필수적이고 어떤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좋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일 수 있는데요. 특정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한 다양한 식단은 눈 질환을 예방하고 최적의 시력 기능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먼저 눈 건강이 필수적인 여러 가지 영양소들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어두운 환경에서 특히 중요해서 부족하면 야맹증에 빠질 수가 있고요. 눈 표면의 건강도 유지해줘서 인공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눈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A가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등이 있고요. 남성은 약 800에서 900마이크로그램, 여성은 600에서 7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품들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당근 같은 경우에는 중간 사이즈 약 60g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당근에는 약 5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타민 A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요만한 중간 사이즈 고구마 하나에는 무게로 따지면은 110g 정도, 뭐 이 정도에는 1000마이크로그램이 넘는 비타민 A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시금치 한 컵에는 약 30g 정도, 이 정도 해당하는 양의 시금치에는 대략 450에서 6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타민 A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C는 눈 특히 결합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챙겨두시면 좋은 영양소가 되겠고요. 심지어는 백내장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보고들까지 나오고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주로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 등에 풍부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남녀 모두 하루에 1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00g 정도 이상의 오렌지 하나에는 약 7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딸기 한 컵, 약 150g 정도에는 대략적으로 9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진 브로콜리 한 컵, 약 90g 정도에는 8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볼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E.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눈을 자유라디칼, 즉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로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와 같은 견과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12에서 15mg 정도를 권장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모두 한 30g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은 한 7.5mg 정도의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특히 눈꺼풀에서 분비되는 마이봄샘의 기름을 유화시켜서 건조한 눈에서 이 기름층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오메가3는 보통 연어, 고등어, 참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남성은 보통 하루에 1.6g, 여성은 1.1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메가3는 사실 알파 리놀렉 애시드, 그리고 EPA 플러스 DHA. 보통 이 세 가지 합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알파 리놀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한 1g 전후에서 이 섭취량, 충분한 섭취량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섭취하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EPA 플러스 DHA라고 볼 수 있습니다. EPA 플러스 DHA 합은 남성 기준으로는 300에서 500g 정도, 여성의 경우에는 200에서 300g 정도가 충분한 양의 일일 섭취량으로 권고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는 보통 EPA 플러스 DHA 합이 500mg 이상을 섭취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어요. 식품 예시로 다시 한번 들자면은, 연어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에서 2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있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5g 정도의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에서 2g 정도, 송어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9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 한 통에도 역시 0.3에서 0.9 정도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영양소죠. 바로 루테인과 제안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화합물은 주로 눈의 황반부에 분포하면서 이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그런 일종의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외선으로 발생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눈의 망막, 황반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안틴은 우리 몸에서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물질이고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보통 6에서 10mg 정도의 루테인, 제아잔틴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으로는 뭐 시금치, 케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주로 우리가 먹는 그런 종류의 루테인들은 사실 마리골드, 뭐 국화꽃에서 추출을 한 그런 걸 많이 먹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국화를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섭취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식품 중에서는 시금치와 케일이 가장 함유량이 높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기름에 데쳐 먹으면은 체내로 흡수되는 그런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리된 뭐 시금치 한 컵, 뭐 150에서 180 정도 되겠죠. 이런 한 컵에는 루테인 한 20mg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역시 조리된 케일 한 컵에는 대략 20mg 근처에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영양소는 바로 아연인데요. 시각 사이클과 면역 기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소고기나 닭고기 등의 이런 고기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 9에서 11mg, 여성의 경우에는 7에서 8mg 정도를 섭취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고기 3온스, 온스 우리나라로는 조금 와닿지 않죠. 3온스면 85g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양의 소고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5mg 정도의 아연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양의 닭고기에는 한 0.3mg 정도의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고기가 훨씬 아연 함유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과도한 아연의 섭취는 눈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연은 우리 눈에 많이 분포하면서 비타민 A의 운송과 멜라닌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역할들은 우리 시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눈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정상 망막에서 이런 정상적인 세포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리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연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는 한 9에서 11, 여자는 8mg 정도의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소고기 등의 육류 이외에도 호박이나 퀴노아씨 같은 이런 식품에서도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눈 영양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시력을 잃어버렸던, 그 패스트푸드만 많이 먹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그 10대 소년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이 아이는 사실 고열량의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무게나 키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편향되고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서 바로 비타민 B12에 심각한 결핍을 보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이 비타민 B12의 부족 때문에 시력 상실에 이르게 된 거죠.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시신경 경증을 다룬 논문이 있어요. 바로 이 논문인데요. 비타민 B12와 시신경 경증에 대한 그런 관계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논문은 비타민 B12의 결핍이 시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종국에는 시신경염이 발생하면서 시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타민 B12의 결핍을 제때 발견하고 제때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반드시 망막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망막검사를 받아서 혹시 시신경이나 망막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나 채식주의자, 비건 인구에 대해서는 보통 이 비타민 B12는 육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건 인구나 뭐 채식주의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망막검사를 받아야 될 것을 권고드리고, 특히 이런 분들에서 뭐 시력상실, 시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느껴진다면은 비타민 B12의 결핍으로 인한 뭐 시신경 병증이 있지 않은지를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비타민 B12의 결핍은 눈뿐만 아니라 몸에 다양한 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빈혈, 피로,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손과 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균형을 잡기 좀 어렵거나 우울하거나 좀 혼란스럽거나 치매 같은 그런 기억력 저하 등을 보일 수가 있고요. 입이나 혀와 같은 부위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신경학적 변화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정상적인 혈액의 생성과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비타민 B12의 결핍은 주로 노인 인구나 채식주의자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B12의 농도가, 혈중 농도가 적정량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고 판정이 되면은 이제 식이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거나 정말 심한 경우에는 주사치료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죠. 비타민 B12의 일일 권장량은 남성 기준으로는 2.4 마이크로그램이고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이 정도 양을 복용하시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은 동물성, 주로 동물성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추천식품으로는 소고기, 닭고기, 생선, 그리고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들이 있겠습니다.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식품마다 그 함유량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보통 3온스, 아까 말씀드렸죠? 85g 정도의 소고기에는 2.5mg 정도의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정도 섭취하시면 되겠다라는 느낌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함유량은 제품이나 브랜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그 영양 정보를 체크를 하셔서 이런 비타민의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 건강의 핵심적인 영양소들을 구체적인 그 식단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편향된 식단에서 특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식단이 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눈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 눈을 위해 본인의 식단을 매일매일 잘 점검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